언젠가 스위스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스위스 여행 두번간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라. 응? 왜? 그러니까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무슨 아. 뭐 가갖고 그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스위스에서 뭐 맥도날드 가서 뭐 빅맥 세트 하나 시켜 먹으면은 거의 뭐 한국 돈으로 3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2만 원대 중후반 뭐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체감 물가가 뭐 약간 비싼 수준이 아니고 몇배 비싼 수준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쪽에 가면은 장 봐서 해 먹거나 뭐 에어비앤비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 끼니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거덜나겠는데? 돈이 들고, 그런 곳인데 두 번을 갔다라는 건 돈이 많다. 한 번은 가서 우와 왜 이렇게 비싸 다시 난가 이럴 수 있는데, 두번 갔다는 걸 알고 또 갔다는 거니까 진짜로 야, 많다. 진짜로 진짜로 많다.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죠. 스위스 두번 가는 친구, 알고도 또 가는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스위스는 식도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대자연 그 맞아요.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프스와 그 말도 안 되는 풍경들과 이런 것들을 보러 한 번은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스위스는 우리 어렸을 때 거의 우리 세대의 필독도서였죠. 먼 맞아요. 나라 이웃 나라의 그 맞아요. 중립국 그 얘기를 맞아요. 이제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나라다, 작고 강한 나라다, 맞아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죠. 스위스는 뭔가 언젠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스위스냉. 스위스은행 맞아요. 스위스냉. 스위스은행은 보관비 받고 그렇죠. 보상비 맞아요. 받고. 그래서 뭔가 약간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가 어렸을 때그먼 나라 이웃 나라와 그 스위스 은행 맞아요. 때문에 구축된 맞아요. 강한 중립국 예.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요새 우리가 또 어쿠스틱 기타를 많이 하면서 스위스 하면 이제 그 알파인 스프루스, 알파인 스프루스. 그렇죠.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런 스프루스, 뭐문 스프루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문 그렇죠. 하비스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한 번쯤은 진짜 꼭 버킷리스트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빅맥 세트가 3만 원 이건 뭐 빅맥이 3만 원, 진짜 너무했다. 뭐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뭐그 정도 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야 이거는 보통 마음 먹고 가야 하는 데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젠가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쉐틀러라는 브랜드가 메이드 인 셰틀러. 스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스위스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맞아요. 공장도 스위스나 이탈리아에서만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거기 뭐 설명에서는 뭐 언제든 우리 공장에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봐라, 뭐 이런 엔지니어로서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제작자인데, 스테판 시애틀러 사실은 뭐 엔지니어이자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더블 베이스,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연주하시는 분이었고요. 86년도에 런칭을 한 브랜드니까 이제 뭐 거의 40년 가까운 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지울리아 줄리아. 입실론에서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카이 모델에서는 그 저희가 완전히 가격이 AR이랑 같은 가격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예 비교 시연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뭐 오늘은 뭐 비교 시연을 네. 는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거 AR이랑 한번 비교하고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카이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오늘은 그거보다 가격대를 더 높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다비드, 카이. 데이비드 X라고 하셔도 되고 뭐 다비드 카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크우드 120와트짜리인데 이제는 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238만 원입니다. 굉장하네요. 네. 다비드 카이. 다비드 카이는 이제 120와트의 바이앰프 아날로그 파워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인치 돔 트위터와 6인치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방향, 양방향 저음 반사 구조. 이게 약간 뭐 베이스 연주자다 보니까 뭐 저음 쪽에 이제 사운드를 굉장히 열심히 고심을 한 그런 흔적들이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이 악기 두 개, 악기와 보컬 마이크, 그리고 스테레오 재생 장치까지 좀더 확장성이 넓어졌죠. 예,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하나로 돼 있었고 노브도 하나로 돼 있어서 두 개가 한 채널로 먹었었는데 맞아요. 채널이 분리되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루멘털 B가 또 이제 생겼어요. 네네, 여기 그래서 AB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마이크 채널을 따로 이제 쓸 수는 있지만 EQ가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 만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 따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세팅을 하실 수 있게 좀더 확장성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A 프리앰프고요. 사이즈도 좀 많이 커져서 디멘전이 이제
센치로 보면은 29.5cm, 25.5cm, 35.5cm로 조금 확실히 피지컬적으로도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11kg 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요. 상세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이에요. 어우 좋죠 소리. 컷이 있어요. 뮤트도 있습니다. 어 사운드 오, 좋죠. 좋다. 지금 이거 패시브 픽업이 있습니다. 네. 네 액티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좋네요. 와. 너무 든든하게 들어와도 좋고요. 조금 빠져도 좋고. 로우 컷 한 번만. 웜. 기둥뿌리 밥 뽑히죠. 와 소리 진짜 좋네요. 아, 소리 좋아요. 이 피지컬이 좀 커지니까 더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요. 네, 보컬 먼저 할까요? 보컬 빼기 네. 전에. 네.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발버둥 소리를 좋습니다. 이렇게 예. 뭐 보컬도 만지면서 막 하이도 따로 올리고 뭐 미들도 빼고 미들 올리고 리버브도 더 주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세팅입니다. 클래식 들어볼게요. 아 소리 좋죠. 로우 든든하게 줄 수도 있고 하이도 이렇게 깎아주실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웜 누르고 하이를 확 올려주시는 거. 오 이거 좋네. EQ와 원 버튼으로 굉장히 톤을 바로 직접적으로 딱딱딱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아주 뭔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셰틀러를 유튜브에서 이제 본 게 나일론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되게 내추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색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맞아요. 하이 쪽 올리고 리버브 올리고 하면서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동수 한번 들어볼까요? 와. 아, 핑거스타일 진짜 좋다. 핑거스타일 할 때도 좋죠 지금. 이 뭔가 피지컬이 좀 커지면서 뭔가 사운드의 그 선명도 그렇죠. 그래야 될까 안정감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비드 카이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도 명호 씨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는 한 줄평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봤던 것들이 약간 뭐랄까 이거의 기본이었다면 얘는 이제 버프 받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주인공의 버프 구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버프 구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카이 처음 하면서 사운드 이 사운드 좋다 카이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맞아. 이번에는 이제 다비드 카이잖아요. 이게 다비다 카이. 나 이거 할 줄 알았어. 요건 예상했어. 다비다 카이. 네, 다비다 카이. 아, 예상했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입실 사운드 좋다 카이. 이건 뭔데? 입실 사운드 좋다 카이. 이게 다비다 카이. 오, 이렇게. 좋네요. 좋았어. 과연 보시는 분들도 좋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다비다 카이 같이 보셨고요. 아, 계속 그렇게 들려. 아, 다비다 카이. 아, 실제로 다비다 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다비다 카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잼입니다. 잼. 아, 잼 우드 200W. 와,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크다. 그리고 네. 노브가 많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앰프예요. 이 뒤에 두 개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이 잼은 288만 원. 우와, 완전 뭐 하이엔드. 이건 하이엔드 맞네요. 초고가 네. 앰프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쉐틀러는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